이것은 남암산에서 이어진 청용등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암댐 상류로 향해서 가다가 그 문수천을 만나서 끝을 보게 되는데, 옛날에는 여기 사람만 다니는 그 그냥 길만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 수리고개라고 합니다. 앞쪽에 외지에서 이사 왔는 사람이 초상을 당해서 상여를 메고 이 길을 넘었습니다. 근데 그 뭐 한 2, 3년 동안은 갔다 와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차후에 앉아 되니까 동네 우환도 생기고, 동네에서 인물도 안 나고, 뭐 그런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답니다. 얼마 전에 이 남암산과 문수산 사이에 이 길을 내면서 확 깎아놨습니다. 여기는 남암산에서 서쪽을 향해서 문수천까지 길게 이어진 산등성인데, 이 등성이를 청룡등이라고 합니다. 다른 데는 이런 곳을 진등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건축물 하나 있죠. 저기에서 아기 장수가 태어났습니다. 저기에 살던 부부가 남자애를 하나 낳아서 키우고 있었는데, 잠깐 바깥에 나가봤더니 애가 천장에 붙어있어요. 천장에 붙은 아기를 드러내서 확인해 보니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엄마가 애를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는 쌈대를 찔려서 죽였습니다. 이 날개를 단다는 이야기는 이게 크면 엄청난 그 살기 힘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맡기는 맞는데, 인물이 크기 전에 조정해서 미리 알고, 탄압이 오면 삼족은 물러이고 그 근처에 있는 말까지 투통화가 되니까 미리 그 사태가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이를 죽이게 됩니다. 그 죽고 난 후에 갑자기 남암산에서 용마가 달려와서 이 청룡을 타고 날아와서 떨어져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제 이 민중들은 느낍니다. 아, 살려놨으면 야가 세상을 바꿔시킨대. 애가 이제 죽으면서 에미 때문에 죽었다, 에미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 와전돼서 에밀레, 에밀레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지명이 에밀 산도 있고 에밀 들도 있습니다. 뭐 경주에 에밀레 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작은 까치섬입니다. 마을 명칭이 작동리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명이거든요. 하작도 마찬가지고 상작도 마찬가지고. 그 남산 쪽에 보면 은정골이라는, 은정골에 은광이 있었는데, 갑자기 광부들이 큰 은덩이를 발견하게 됐는데, 은덩이가 갑자기 산 아래로 굴러와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쫓아왔더니 이 두 곳으로, 큰 까치샘, 작은 까치샘으로 까치 두 마리가 그 샘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확인해 보니 갑자기 까치는 날아가 버리고 샘이 이렇게 물이 나, 두 군데 다 물이 이렇게 났다 해서 까치 작을 붙여서 작동리 그 명칭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 초기에 엄흥도라는 분을 모시는 서문이고, 이 비석은 그와 관계되는 묘정비입니다. 이거 원래는 저 온산면 대정리 산성마을에 있었는데, 온산공단이 설립되면서 주민들과 함께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엄흥도가 호장으로 별것 아닌 직책에 있으면서 단종의 시체를 거둘 때 어떻게 거뒀냐는 이야기가 여기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엄흥도가 미리 자기 모친을 모시려고 관을 하나 짜놨습니다. 그 관을 단종의 시체를 넣는 용도로 해가지고 그 시체를 거뒀는데, 한참 한 200일 후쯤 지나가면 송시열이가 엄흥도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선양사업을 해야 된다 해서 내렸는 게 공조참판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예양비는 삼동면 둥길이 마을의 대향비입니다. 원래 자리를 잡은 원둥기와 그 작은 마을 공리라고 있습니다. 두 마을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둘은 주둔할 둔자입니다. 기자는 터 기자인데, 주둔하는 곳이다 이런 뜻인데, 군인들이 주둔을 했겠죠. 물론 임진왜란 때 원양현에 있었던 의병들이 잠깐 주둔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영산 신씨들이 30호 이상으로 거의 칩송처라고 마찬가지입니다. 특이한 거는 보성선씨가 12가구가 살았답니다.
삼국유사에 시선사라는 저 절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69년에 대한댐이 생기기 전까지는 절은 없었고 절터만 있었습니다. 문수산 일대에는 문수산, 남암산, 영축산이 여러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여기를 이야기할 때는 문수산만 이야기하면은 이게 모든 게 다 풀립니다. 이 세 산을 같이 이야기하면은 쉽게 다 풀리고, 삼국유사의 망해사, 문수사, 청송사, 형무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시선사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김유신이 죽고 난 후에 해공왕 때 김유신이 많은 군사들을 몰고 미추왕릉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유신이 그 미추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얼마 전에 우리 후손들이 그 큰 죄를 지었다고 무명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삼국 통일에 앞장선 나에 대한 대접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이래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해공왕이 김경신이라는 신하를 보내가지고 김유신 묘소에 가서 사죄를 했습니다. 농토와 돈을 내려서 여기다가 치선사를 짓게 됩니다. 여기는 68년 10월에 그 착공을 했는데, 부산에서는 상당히 60년대가 중요합니다. 62년 1월에 박정희 군사정부는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2월에 바로 군인입니다. 그죠? 기공식을 합니다. 3월에 울산 건설국을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석 달 후에 울산을 울산시로 승격을 시킵니다. 갑자기 공업화가 되다 보니까 그 원주민들은 원주민대로 이제 전부 육지로 이제 쫓겨나고, 외지에서 유배해 왔던 분들이 이제 회사에 다니고 노동일도 하고 이제 울산에 와서 돈을 벌어먹고 사니까 갑자기 이제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도시의 기반시설이 한 개도 안 되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팽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62년 상반기 지나고 9월 달에 서남댐을 착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남댐을 10월에 착공을 합니다. 둘 다 공업 용수입니다. 6년 후에 이 댐을 완공하고 난 6년 후에 방구대 안각화가 이미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준공 6년 후에 무명대 교수가 공식적으로 발견을 하고 학계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착공 전에 대충이라도 학술 조사를 했다면 방구대 안각화가 지금 현재 사연댐에 잠기고 있는 안각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고, 여기는 사연댐 아래에 있는 태봉산이고요. 여기 있는 비는 태비입니다. 원래는 태비 뒤쪽에 태실이 있었는데 1970년대 초에 폭우를 당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태실 속에 들어있는 항아리하고 태지를 어렵게 찾아내가지고 지금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태를 묻는 이런 민속은 왕실의 안녕을 위해서 전국 각지에 앉아 합니다. 확실하게 밝혀진 태주는 지금 여기 있는 태봉산 태주 경수옹주입니다. 여기 성화 21년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성화는 명나라 9대 헌종의 연호입니다. 우리나라 성종으로 환산하면 연대가 나오죠. 요 태를 묻기 2년 전에 경수옹주가 태어났고 2년 후에 여기다 묻었습니다. 경수옹주는 민자방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부천시 작동에 있습니다.